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주신 목장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귀한 날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닮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오늘 강사로 오신 우리 김교원 목사님, 하나님 명강이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 섬기시는 교회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썩어진 사회가 바로 되고 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늘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것,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높이 되는 것,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여기에 모든 설교가 집중됐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는 열매가 맺혀야 되거든요.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교인 적지요, 월세 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집을 짓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내가 잘나는 것, 잘나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온전하고 바로 서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목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떤 대형교회 그 목사님 그 설교하는 흉내를 이제 사람들이 내요. 그 목사님과 똑같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교인들은 그냥 보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교인들께 보여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국 땅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작은 교회, 새에 쪼달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온 천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내 욕구를 이루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활이고 내 욕구 채우는 것이지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해도 우리 욕구의 밑바닥도 깔리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충만하게 된다. 아, 네. 넘치게 된다. 이것을 교인들께 늘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꾸 그래요. 부자 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높여지려고 하고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어느 날 썩고 불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를 잘해야 된다. 만일 손목시계에 부품, 작은 부품 하나가 빠져도 시계 전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비하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목회한 지 얼마 됐는데 교회도 몇 명 안 되고 새에 쪼달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바로 나를 시들게 해요.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1차 욕구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저 밥 한 그릇 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옷 한 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목회가 은혜로워요. 2차 욕구 속에 있으면요. 그때는 은혜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저 내 욕구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모두에게 해당돼요.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한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큰 바위 거인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찾으면 안 됩니다. 아, 우리 교회에 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안 들어오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안 들어오나, 세 문제 해결할 사람 만들어놔,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다리 같으면요 첫 단계부터 올라가야 쉽잖아요. 그런데 첫 단계 안 올라가고 넷째 단계부터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들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내 보일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거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어떻게 하든 내 욕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게 원망 불평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입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선일교회가 부자 되는 것이라, 큰 건물을 사는 것이라, 또 이제 세상적으로 이름 날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저 목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 목회를 바로 하고 있는가? 이웃에게 좋은 목사인가? 이런 거 보더라고요. 이런 거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꼭 인정받는 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인정하고 그들이 믿을 만하다. 저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큰 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요. 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걸 들으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우리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오늘 같으면은 이제 개척교회하고 어른교회 할 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2차 욕구 속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세상에 아무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리 그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같이 욕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목회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이 오든지 말든지 그 지역에서 꼭 인정하는 그런 교회. 저 목사님 참 사람 좋더라. 저 목사님 이제 정말 좋더라.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은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들리면은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요. 만약 시골에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나는 이사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선일교회 나가. 거기는 진짜 교회야. 거기 가면 은혜 받아. 아니 그렇게 전도하더라니까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자식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영광 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 기도하겠습니까? 무릎 꿇겠습니까? 안 꿇어요. 꿇을 것 같지요? 안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돼버려요. 교인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 자체는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낙수물에 바위가 떨어진다고 그런 사태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얼마더라도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예배당에 참석 안 하다가 예배당에 나오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있는 이제 교인들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다가 예배에 참석하는 걸 또 기뻐하잖아요. 이럴 때가 목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오면요. 이제 나에게 좀 모함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러면 이미 목회가 위태로운 목회입니다.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목회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말썽이야? 저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모함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면 은혜가 되어버려요.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도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모함하는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 양심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목사님께 너무 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내가 목사라고 하면 저 목사처럼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들을 해보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기하고 다투며 원수 맺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학맥, 인맥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편가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으로 행하면 사고치게 돼요. 우리 사고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목회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체하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은 별로 못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해도 그런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엎드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 감사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목회자가 꼭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본능이 꿈틀거리고 내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 사고치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진리를 구한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 월세를 구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비를 구해요? 먹고 사는 걸 구해요? 교인 많은 걸 구해요? 예배당 지는 큰 예배당 지는 걸 원해 구해요? 이런 걸 구한. 진리를 구한다는 이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이 점점 넘어가는 해처럼 넘어가 버려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거기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전하면 목회 안 될 것 같죠? 부활됩니다. 하나님 역사. 그리고 이 목회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그저 부자 되고 잘나가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유명해져야 되겠다.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자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이런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것이 없었어요. 아내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아, 나는 참 복되게 살았다. 나는 행복하다. 미친 것 같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다 행해보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우리가 그런데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교회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 있나? 전도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해야 되지. 말씀이나 증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도한다는 것이 그냥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는 쉽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보세요.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뭐 잘 되고 별끝 별말을 다 합니다.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그게 한마디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우리가 그런 걸 전도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야, 목사님 말씀 안 되네.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래 안 되네.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성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살렸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곧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내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구원을 받게 된다. 지역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이제 배고픈 것만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만 하면은 내가 비참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목회의 방향도 잡을 수 없고 목적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은 내만 고달퍼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배고픈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문을 많이 봐요. 교회 쪽에서 오는 걸 많이 보는데 지금 뭘 찾는지 압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굶어 죽었다. 이걸 찾아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자식들이 대학 못 갔다. 이런 거 찾아보려면 없어요. 그것도. 그리고 또 이거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를 포기했다. 이런 건 혹시 있어 있는데 그건 신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있지만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들 목회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조절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바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부른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김영진 목사는 나는 몸이 좀 뚱뚱하잖아요. 딴 사람이 보면 목사님 건강관리를 잘 아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뚱뚱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님 그 딸이 이번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좀 시험을 못 쳤다고 고민을 해가지고 그 딸을 이제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걸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차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에 갔어요. 기도해줘. 갔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이랬는데 그 딸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난 처음에 목사님이 나오는데 너무 덩치 크고 깡패 두목 같아가지고 군단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뚱뚱해보여 천사다. 좋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가 뚱뚱해 보이니까 걔가 겁을 냈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와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생활 하는데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권찰님인데 뭐 폐지 죽고 이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폐지 주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더래. 그래서 뭘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 봉지에 다 시끄럽고 그냥 막 흔들어보고 가는데 정론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 권사님이 신앙이 좋은 것 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 권찰님이거든요.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권사님이라고 이랬는데 아니 그것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찰님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잘하시오. 그것도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 내가 뭔 전도가 됐냐고 이랬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쓰레기는 따로 봉지에 넣고 그 다음에 정돈 잘해놓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뭐 그걸 해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입니다. 차지적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어떤 요즘 안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혼인을 자꾸 권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쪽의 신학교에 그 여자 전도사가 자기 그 신학교는 여자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 혼인 좀 권해주시오. 내가 권해준다고 해요. 그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천 쌀밥집에 그것도 비싸요. 비싼 거 데려갔어요. 가서 시켜가지고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혼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도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뭘요? 혼인 권해달라는 거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 목사님 머리 둔하네 이래요. 왜 그랬냐고 이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 찾아야 되지 어디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 서원 보러 왔던 그 목사님이 아 나는 당신 싫어한다 그래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찾으시면 안 돼요. 내가 되는 이 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목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영적인 목사로 자꾸 이제 변화시켜줘요. 변화시켜주고 또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시면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그런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듣는 그런 목사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찾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동반됨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머지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또한 선일 목회 연구원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